저희가 지금 해볼 컨텐츠는 캐릭터를 우주로 보내는 방법.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부스터 X 스타트. 아니 이게 뭐야. 실패. 갈게요 모노님. 부스터 오케이. 화성 갈 거니까. 뭔가 조금 아쉬웠죠. 저 준비됐어요. 준비 완료. 발사. 발사. 오. 아쉽게도 화성까지는 못 갔고요. 그냥 동네 날아갔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레이스터가 돼서 습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계획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희는 보석상을 털 겁니다. 먼저 모노님 목배정 70% 사냥꾼 직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팔님 창구 직원 그리고 15% 드립니다. 초코님 골프 캐디 35% 드릴게요. 다들 복장을 맞추러 갑시다. 다들 똑같은 양복 입죠? 대충 입어. 그리고 수술장갑 정장 입은 살인마. 아유 저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되게 스마트하게 보석상을 털어볼 겁니다.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쇼핑 확인. 이제 테라바이트로 보석상을 해킹했거든요. 내리고 다들 바이크 준비해주세요. 근처에다가 놔야 돼요. 근처에다가 의심받지 않으면서 대략 한 여기쯤 주차를 하겠습니다. 다시 저를 따라오세요. 한 차에 4명 다 타야 되거든요 지금. 자 초코님 일단 자리를 떠주세요. 미션 스타트. 보석상 작업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피날레 작업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내려서 공전이에요. 공전. 이거 진짜 딱 멋있네요. 굿. 사격 캐시 출발. 그냥 전부 다 죽이고 안으로 들어가요. 출발. 민간인 다 죽어요. 출발. 하이어 반갑습니다. 못 도망간 게 막아. 막아. 너는 하루에도 수천 건을 잊어버려. 오케이. 출발. 잠깐만 생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갈게요. 준비해둔 바이크를 타고서 하수구까지. 잔인하다뇨 여러분들. 이것은 게임일 뿐이에요. 살인 안 하신다면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바로 여기죠. 뛰어내려. 안돼 얌마. 야 얌마. 나 진짜 정석대로 하려면은 여기 하수구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스토리 모드랑 똑같은 거. 자 여기 와서 점프 코스 점프. 그렇지 나이스샷. 그리고 나가면은 다같이 헬기를 타고 목표 지점까지 갈게요. 나이스샷. 보석 잘 있어요. 자 초코님 아쿨라 가능할까요? 세팅님 급사정 때문에 설마 팀원 한 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죠. 나가실 수 있어요.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모노님. 우리가 함께한 순간 한순간이 정말 행복했지만 모노님은 결국 미션 중에 죽고 말았어요. 보석상 털이는 3명이 성공하는 걸로. 지금 근데 금팔님이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이분한테 지금 보석이 있거든요. 금팔님을 일단 죽여보죠. 그러면은 다이아가 나올 거예요. 마셔 됐어요. 이쪽에 다이아몬드 상자 먹고 자 이제 아쿨라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완벽. 이게 뒤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조커 영화 보셨나요?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았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간다고요. 근데 일단은 돈이 더 중요합니다. 금팔님 지금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금팔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게 동료 아닙니까? 저희는 절대로 배신 같은 거 하지 않기 약속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서 모두가 함께 돈을 다 같이 먹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GTA5예요 범죄가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다음 작업 퍼시픽 전투. 자 제작사님만 은행 들어 숨어주세요. 10분 안에 저거너트를 사살해야 합니다. 출발.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2층 여기 위에 있거든요. 없죠? 확인. 올라갈게요. 저거너트가 너무 강력하긴 한데 6대1로 싸우면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 뭐야 이 소리.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들리죠. 소리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굴러. 나이스샷. 자 일단 진정해보시고 일단 대화로 해결합시다. 저거너트 저거트. 지금이야 지금 도망가. 안돼 이런 제작. 잡은 거 아니에요. 안돼.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샷. 자 여러분들 들어와 주세요. 저를 잡아 주세요 여러분들. 안돼. 어디야 여기죠. 나이스 샷. 1킬. 매드파님. 제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몇 킬이야 지금. 기랄님 세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피가 얼마인지. 안돼 망했다. 안돼.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왜 힘을 못 쓰는 거야? 여러분들 저번 초 옷 입고 있으면은 애가 때리지를 못해요. 안돼.